아이고.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의 말이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해리포드의 명언으로 6화 시작해봤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해리포드의 명언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가장 먼저 믿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어떤 경기도 어떤 네. 시험도 자신을 믿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꼭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아요. 오늘도 저희 대뽀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봐야겠죠? 게스트로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지 소개해볼까요? 네, 오늘도 세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1호학번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지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명여자대학교 법학과 16학번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 재학 중인 16학번 조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김지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1호학번에 재학 중인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중앙대는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교육 이념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인데요. 그 중에서도 간호학과는 적십자 간호대학이라는 단과대 안에 속해 있어요. 저희 과의 가장 특이한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학년에 약 300명의 학생이 있다는 것과 유급제도입니다.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간호 인력을 키우는 데 규모가 클 뿐만이 아니라 입시에서도 뽑는 인원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유급제도라는 것은 전공 과목에서 D학점을 받았을 때 다음 학기로 진급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 여러 전공 과목은 간호사가 가져야 할 지식 중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점이 아마 다른 대학의 간호학과와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년에 3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을 가진 것과 유급 제도가 있다는 것, 네.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중앙대학교의 기본적인 입시 전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대 입시에는 수시로 학생부 교과, 다빈치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속해 있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실기 위주, 논술, 그리고 정시가 있는데요. 네.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100, 논술은 논술 60, 학생부 40이고요. 네. 제가 지원했던 종합 전형 중에 다빈치 인재는 1단계의 서류 100, 2단계의 서류 70, 면접 3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반면에 탐구형 인재는 서류만 100%로 반영을 하니까 종합전형이어도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앙대 2017학년도 입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특히 다빈치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인재상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펜타곤 평가라는 이름으로 학업 역량, 지적 탐구 역량, 성실성,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성 또는 창의성이 다섯 가지에 맞춰서 꼭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기소개서에도 이 다섯 가지 역량을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지윤님이 지원하신 수시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아, 없었고. 네, 지윤 씨는 현재 간호학과에서 조금 남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6년 동안 줄곧 꿈이 과학수사 분야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저의 여러 대학에 지원한 모든 자기소개서에는 과학수사 내용이 모두 언급되어 있는데요. 네. 과학수사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물리학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당시에 차의 움직임을 유추한다던가 네. DNA를 검출하다던가 또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복원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의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의학 분야 쪽 과학수사 직업을 조사하다 보니까 법의간호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병원 간호사하고는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검시관과 함께 검시해야 한다든지 또는 성폭행 피해자들과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해요. 이거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호학과에 진학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앙대 간호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꿈이 오랫동안 하나였던 학생은 매우 드물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면서 네. 여러 분야를 조사해본다면 어떤 학과를 진학해야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수사 분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유명한 드라마도 보셨겠네요? 네, CSI. 드라마 CSI는 물론이고 또 한국에서 최초 과학수사 드라마 사인이라고 있거든요. 박신양하고 김하중 네. 씨가 나온 건데 네. 그것도 살짝 왜곡이 많이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걸 보면서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간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법의관이라는 게 그 사인에서 박신양 씨의 네. 직업이 법의관이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의사가 의대를 진학한 다음에 네. 또 법의학이라는 전공을 다 이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또 그 주위에 법의 간호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업이라서 네. 전망도 뭐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먼저 이제 관심을 가져서 좀 알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지유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셨어요. 유독 면접에 강하신 것 같은데 지원하신 대학들 중에서 면접을 본 학교는 모두 붙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좀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결들이 있었는지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종합전형은 대부분 면접을 필수로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학생부와 같은 서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네. 면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1차는 다 합격했는데 2차 면접을 보고서도 떨어지는 친구들 꽤 많았거든요. 아까워요. 네, 면접이야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네. 또 이 대학에 내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질문에도 정성스럽게 답변하라는 준비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면접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질문에도 제대로 말하려고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네. 실제로 저는 중앙대 면접에서 3년 내내 반장을 했는데 친구들이 왜 지윤 학생을 반장으로 뽑아준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대답을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득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장점을 말해도 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건데요. 네. 아마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뭐든지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반도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저를 뽑아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되고 그러셨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네. 사실 이 답변은 장점이 뭐냐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준비한 답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설마 이런 질문이 면접에서 나오겠어? 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질문에 답을 준비하다 보면 한 답변이 여러 가지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윤이 오늘 되게 눈빛이 또랑또랑해요. 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 면접에서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학생 같은데 네. 입학 이후에 간호대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점에 만족하는지 또 아쉬운지 말씀해주세요. 다들 대학생이 된다면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그런 꽁냥꽁냥한 만남을 가지는 걸 한 번쯤은 네. 꿈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간호학과는 중앙대 파이퍼홀이라는 간호대학 건물 하나에서 네. 모든 전공과 모든 교양 과목을 들어요. 그것도 같은 반 친구들과 항상 같은 강의실, 같은 자리에서요. 네. 그래서인지 대학 안에서 생활 반경이 약간 좁아지고 네. 다른 과 친구들을 동아리와 같은 모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또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의 학생 관리가 소홀해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족스러운 점은 무한 경쟁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저희 간호학과는 4년 내내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수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 좋다. 네. 이번 16학번은 교양 두 개를 자율로 선택하긴 했지만 네. 전공과 대다수의 교양 과목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수강하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일정한 기간 동안 넣기만 하면 네. 수강 신청을 망해서 우울해하는 상황은 절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부럽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오늘 아침에 수강 시험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서버 시간 그것도 켜놓고 원래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됐어요. 이제 오늘 4학년 2학기 마지막 수강 신청을 했는데 또 하나를 못 담았어요.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또 부러운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를 쓸 때 저는 간호학과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다군에 간호학과를 썼었는데 사실 남자 친구들 중에도 간호학과를 꿈꾸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네. 이제 막 준비를 할 때 좀 옛날의 일이긴 하지만 되게 전망도 나름 괜찮다고 했었고 학과 내 혹시 남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남자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 네. 사실 저희 1호 학번에는 네. 저희 반에 70명인데 그중에 남자가 7명이라서 거의 10대 1 비율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16학번에는 남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간호과라고 하면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더라고요. 시간표가. 그래서 학과에서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조금 들을만 한가요? 아니면은 좀 빡신가요? 사실 어떤 학과든지 다 힘들어요. 전공 과목 어려워요 하겠지만 네. 이게 직업이 직업인지라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쵸. 데 있어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그러면 정말 곤란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소위 말하자면 빡세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이 슬슬 늘어나면서 현재 저는 지난 학기에 전공 9개 하고 네. 교양 하나를 들어서 구전공 교양 하나거든요. 근데 그중에 팀플이 7개예요. 그래서 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지만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어떤 거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덤덤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마지막으로 좀 대학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대학이라는 곳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줄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네. 공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교 내신 관리를 하는 걸 가장 중요시해요. 고등학교에서? 네, 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는데요.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나는 먼저 면접 준비를 하겠다, 자기소개를 쓰겠다 한들 저는 재공부를 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3 때 중간고사 10일을 앞두고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고3 중간고사를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눈물이 절로 그렇죠.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벼락치기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도 총 성적이 나오고 나서는 후회하진 않았어요. 사실 성적이 떨어졌긴 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왜 디스크에 걸려서 성적이 이럴까? 왜 나만 걸렸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또 좀만 더 높았으면 이 대학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네. 99%의 모든 준비가 되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 대학의 1%의 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도 99%의 최선을 다하셔서 1%의 운까지 가지고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조아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기초교육학부에 재학 중인 16학번 조아연입니다. 학교에 대해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학교는 다른 종합대학과 다르게 1, 2학년 때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다지고 3학년 때 전공 선언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공 선언을 해요? 네.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전공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기계공학, 신소재, 컴퓨터, 지구환경 총 7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7개. 네.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전공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전공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선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부담 없는 학비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한 학기당 103만 원을 학비로 내고 있는데요. 이 103만 원도 대부분 이공계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도 한 학기당 5만 원으로 엄청 저렴한 편이고 시설도 엄청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숙사비는 이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학교를 비롯한 과기원들은 매달 학자금이 나오는데 그 학자금에서 네. 빠져나가서 사실 기숙사비는 그냥 체감상 거의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을 못하게 하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말이 안 돼요. 저번에 서울대생 나와서 학비 얘기 했었는데 그거보다 네, 그때도 적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또 대학 등록금을 내야 돼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450만 원을 한 학기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450이요? 네, 450을 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번에 장학금을 못 받아서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또 갑자기.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나 뭐 유니스트, 지스트와 마찬가지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시를 쓸 때도 포스텍만 그런 수시 제약 있네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원 학교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일단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고, 디지스트는 대구, 유니스트는 울산, 이제 지스트는 광주에 있는데 이제 내 과기원 다 약간 친하고 약간 그 약간 유대 관계가 있어가지고 과기원들끼리 하는 행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이제 네. 카이스트는 빼고 이제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이렇게 세 학교가 모여서 축제나 이제 체육 경기를 하는 그런 축제도 많이 있고 교류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 수시 전형으로는 크게 학생부 종합과 실기 위주 전형 두 가지로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에서 105명,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40명, 고른 기회 전형에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실기 위주는 특기자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있고 이 전형은 올해 처음 생긴 전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길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전형. 네. 특기자 전형은 이제 자신의 영재성을 서류로 증명하면 되는 전형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벤처나 발명 등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경우 또는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결과물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자세한 거는 이제 입학 요강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기자 전형 외에 저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 준비를 하실 때 자기소개 자유문항인 4번 문항을 잘 고민하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면접 볼 때 이제 교수님이 4번 문항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작년과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작년에는 자신이 지스트에 지원한 동기를 쓰는 내용이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서 교수님들이 학생의 잠재력이나 비전을 보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제 지스트로 진학하는 것이 네.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위주로 쓰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잘 네. 고민하시고 선택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와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연 씨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학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 내 교수님들이라든지 졸업 후 진로까지 구체적인 설계를 해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고3 때 환경과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수시를 쓸 때에도 화학공학과나 에너지공학과를 쓰기도 했고요. 관련 대학을 조사해보다가 지스트가 환경 및 에너지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스트에 진학을 하면은 이제 그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과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종합대학과 다르게 네. 2, 3학년 때부터 이제 자대 대학원에서 인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점 또한 제가 지스트에 지원한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많다는 점인데요. 저희 학교는 1.0인 영어 성적 이상이 되면은 모두 다 2학년 여름방학 때 모두 UC 버클리 여름학기를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4학년 때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봄학기를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T 해외봉사 등 다양한 기회를 학교에서 많이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16학번 새내기로서 벌써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셨잖아요. 입학하고 나서 느껴본 대학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학교는 입문 수업을 제외하고 전공 수업이 다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아, 안 좋네요. 물론 이제 교재도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보고요. 이제 네.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입학 전에 고민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잘 따라가더라고요. 이제 또한 이제 한 수업당 30명 내외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과 친밀도가 엄청 높아요.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이름도 외워주시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 커피를 사주시기도 해요. 아이스 커피 30개 돌리기 쉽지 않은데. 네, 이제 네. 1교시 때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 있으면... 게임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진 사람이 카드 줄 테니까 아이스 커피 사. 교수님 심쿵. 진짜 친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각자 담당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과 고민 상담을 하거나.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제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한 학년당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서로서로 되게 친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제 술을 관건하거나 군기를 잡는 문화도 전혀 없고 언니 오빠들이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편하게 잘 생활했습니다. 네. 힘든 점은 과제가 너무 많아서 밤을 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만 밤을 새는 게 아니라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밤을 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학교의 장점이 예체능 수업이라고 느꼈었는데 막상 학교에 가니까 예체능 수업이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밤 9시가 돼서 수업이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체능 수업은 어떤 건가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이제 디지스트도 그렇고 네. 이제 저희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예체능 과목이 있는데 예술이랑 음악을 합쳐서 네 학기 이수해야 되고 네. 체육 과목을 따로 네 학기를 이수를 해야 돼요. 이제 되게 개설 과목이 많은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체육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수영이나 헬스나 힙합 댄스나 수영 이제 축구, 농구 이렇게 과목이 있고 이제 예술 과목으로는 드로잉이나 보컬이나 기타, 드럼 약간 이런 많은 과목이 계속 1학기에는 그러면 어떤 거 들으셨었어요? 1학기 때는 제가 수강 신청을 조금 못해서 이제 예체능 과목도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기가 있어요? 못해서 직접 저는 이제 힙합 댄스를 들으러 가려고 강사님께 직접 그 정경서를 들고 네, 가서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성공을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수영이랑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수영이랑 드로잉이랑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 있을까요? 저희 학교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먼저 수학 과학 과목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국영수가 이외 기타 과목은 보지 않고 수학 과목에 가중치를 두고 있거든요. 과기원인 만큼 당연히 수학 과학이 중점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 과목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동아리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좋아해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목표. 네. 네.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물론이고 교수님들이 면접을 할 때에도 질문한 내용에 대답할 때 자세가 다른 학생들과 되게 다르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쉴 때 잠깐만이라도 자신의 네.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이지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에 16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지윤입니다. 일단 저희 학과는 법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1학년과 2학년 때는 민법과 형법, 헌법과 같은 기본 3법을 배운 뒤 3학년 때부터는 세부 전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반드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연계 전공이나 심화 전공을 해야 하는데요. 네. 많은 법대 학생들은 연계 전공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제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은 국제법이나 미국법을 심화 또는 연계 전공을 하고 네. 회사 법무팀에서 변호사로 혹은 직원으로 일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회사법이나 민법, 상법을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법대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가서 법조인을 꿈꾸고 있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좋네요. 이번에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학교 수시 전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논술 위주인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와 논술을 4대 6으로 정산하고 금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굉장히 많이 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인문계는 합 4.5 이내여야 하고 네. 자연계는 합 5.5 이내여야 해요. 또 학생부 위주 전형들이 있는데요. 네. 학습업 우수자와 숙명 미래 리더, 숙명 과학 리더로 볼 수 있어요. 학업 우수자 전형 말고는 모두 면접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또 실기 위주 전형이 있는데요. 네. 숙명 글로벌 인재 전형은 어학 특기자들을 뽑는 전형이에요. 네. 저도 이 전형으로 숙대를 왔는데 서류 통과 후에도 해당 언어로 면접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모집 단위랑 인원을 굉장히 축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또 숙명 예능 창의 인재 전형이 있는데 네. 음대, 미대, 무용과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대학과 같이 기회 균형 천발, 네. 사회 기업이 배려자 전형 등 다양한 전형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지윤 씨는 국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제 변호사를 목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현재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계기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에 꾸준히 참여했었는데요. 네. 그곳에서 우리나라 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육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네.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학생 주니어 코디네이터 과정이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네. 해외에서 오신 공무원들을 만나서 동시통역을 해주고 한국을 소개하는 활동이었는데요. 그때 만난 탄자니아 검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한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 처음으로 국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법학과를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국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따로 보는 시험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뭐 해외로 로스쿨을 진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네. 우선 국제 변호사라는 게 한 나라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다양한 나라들의 법계열을 잘 축제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뽑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되게 많이 준비해주는 루트로는 우리 대학에 있는 로스쿨을 우선 진학을 시키고 네.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난 뒤 미국에 이제 있는 그런 로스쿨을 진학을 해서 네. 거기서도 또 여러 면 방면의 경력을 쌓고 국제 변호사로 입지를 넓히는 게 가장 정석인 루트인 것 같아요. 좋네요. 학생들마다 주력하는 수시 전형들이 있잖아요. 지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들을 주로 준비했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저는 영어 특기자랑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했었는데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거였어요.
영어 특기자를 준비하려면 토플 성적이 필요해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의 대외 활동 경험이라든지 제2외국어 등 정말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했어요. 이런 것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벅찼었고 또 학생부 교과를 같이 준비하면서 현역 때는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1학년 때는 영어 특기자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토플 네. 118점과 모의 유엔이나 영어 토론 대회에서 상을 타면서 정리를 했었고 2학기 때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혹시 모를 정시까지도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 사례가 저희한테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전형을 위한 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많은 영어 특기자 친구들이 외부 서류 준비 때문에 혹은 토플이나 토익 공부 때문에 내신을 잘 신경을 못 쓰는데요. 네. 숙명여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만큼 교내 성적과 교내 스펙도 꼭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인 어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서류 제출 전날까지도 토플 때문에 전전긍긍 했었는데 네. 입시를 두 번 치르고 보니 실제로 115점 위와 아래의 갭은 굉장히 크다고 느꼈어요. 또 토익은 만점이 아니면 이제 사실 그렇게 신빙성 있는 서류가 못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셔서 적어도 5월부터는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영어 특기자 문이 굉장히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를 정시 대비나 다른 학생부 전형을 병행하시는 게 어렵더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학우를 지칭하는 말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네. 그 지난번 주에 이제 이화여대 친구가 나왔었는데 이화여대는 버지라고 서로를 부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죠? 우선 공식적인 네. 이제 지칭은 눈송이인데요. 아, 저희가 학교 로고가 네. 눈송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예비 불가사리 닮았잖아요. 그 머리가 진짜 예쁜데. 네. 지금 이번에 눈송이 언니가 성형을 해서 되게 예뻐졌어요. 아 네. 그래요? 이제 숙대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을 보통 예비 눈송이라고 부르고 예비 눈송이 그 새내기들을 아기 눈송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귀여워. 저희끼리는 서로 눈송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것만큼 쓰는 이제 이름이 숙분이에요. 네. 오글거리지만 숙명여대 이쁜이를 줄인 건가요? 네, 뭐. 네. 아, 그 로고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눈송이.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그런 로고를 활용한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나요? 네, 지금 눈송이 인형이 이제 학사모로 쓴 눈송이 인형도 있고 네. 조그마한 눈송이 인형도 많은데 항상 판매될 때마다 완판돼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 로고가 좀 많이 부러웠어요. 어학 특기자 전형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뭐 동시통역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평소에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해외에 잠깐 계셨나요? 아 저는 초등학교 때 잠시 한 1년 반 정도 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을 단순히 다니는 것보다는 네. 영어 꾸준히 영어 토론 대회라든지 모의 유엔 대회에 나갔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 영어 특기자 계열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일반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기자 전형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능 영어도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능까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우리 수능 영어를 혹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팁이 있을까요? 우선 영어 모의고 그러니까 영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부터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저도 이제 과외를 하고 있지만 문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단어를 네. 더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두 번 수능을 봤잖아요. 네. 느끼기에는 베테랑이죠. 수능 베테랑. 네, 여태까지 네. 해왔던 거를 정리하는 데만으로도 100일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맞아. 단어를 한 번이라도 여태까지 봐왔던 걸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수능 듣기라든지 뭐 모의고사를 한 회씩이라도 풀어보고 오답을 정리하는데 두 배 이상의 시간을 들이는 게 훨씬 좋은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네, 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윤 씨도 지금 듣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오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대학에 와서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운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대학 공부가 내신 공부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암기하기 이전에 직접 관련 서적을 따로 찾아보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대학에 오게 되면 과제가 정말 많고 수업 방식도 굉장히 생소하긴 해요. 저도 처음 수업 들으러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당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수님을 기다리는 걸 볼 때 아, 내가 대학에 정말 들어오긴 들어왔구나 싶었어요. 처음으로 팀플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애쓰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해내다 보면 어느새 적응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대학에는 특히 숙대에는 지도 교수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배들에게 도착한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에게 물어봐. 네, 중앙대 선배에게 물어봐. 김지윤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에서 정시모집 광역화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반발들로 인해 2017년도에는 공대에만 적용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추후 2018년부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해달라고 네. 보내셨네요. 네. 좀 난감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광역화가 16학년도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약간 있었어요. 광역화라는 개념이 입시에서 학과제가 아닌 학부제로 학생을 뽑는 제도예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다양한 전공 과목을 1, 2학년 때 이제 접한 뒤에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나중에 인기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과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 학교 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는데요. 네. 이 제도는 이번에 2017학년도부터는 공대에만 적용한다고 확정이 났어요. 근데 사실 입시 제도라는 게 1년마다 매번 바뀌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18년도부터 이렇게 됩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18학년도부터 저는 까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후에 입시 여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호학과를 목표하고 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듣기로 보건 계열 특성이 그렇고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에도 수업이 고등학교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수업처럼 시간표도 다 정해져 있고 규율도 엄격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대학생이 되면 듣고 싶은 수업도 골라 들을 수 있고 다른 학과 수업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간호학과에선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간호학과는 다른 과랑 좀 달라요. 네, 직업이 직업인지라 네. 배워야 할 것들도 정말 많고 꼭 배워야 하는 과목도 있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전공의 1교양을 배우고 그중에 팀플이 7개 하느라 네. 한 학기를 피로 물들였고요. 네, 전설의 구전공씨.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다른 과 수업 듣고 싶고 다른 과 건물 가서 네. 다른 과 남학생들과 네. 듣고 싶은데 공대 건물도 좀 갔다가 네, 네. 한 건물에서 여자인 친구들과 지금 부대껴서 듣고 있어요. 사실 여유가 없어서 못 듣는 거거든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1학년 친구 중에 철학 듣기 싫다고 다른 교양을 바꿔치기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유급당했고요. 네, 그래서 함부로 만약에 중간에 오실 거라면 네. 함부로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물론 추가로 남는 시간에 추가해서 들을 수 있는데 네.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이 생활도 익숙해지면 편하고 아주 좋으니까 재미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거기서? 네, 그럼요. 네, 광주 곽유현 선배에게 물어봐 조아연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용화학 관련 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광주 곽유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기초교육학과가 굉장히 소수정예로 되어 있고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 중에 1대1 멘토 시스템이라는 게 있던데 선배와의 멘토제를 의미하는 건가요? 교수님과의 멘토제인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네, 일단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자면 네. 1대1 멘토 시스템은 교수님과의 멘토제입니다. 아. 네, 저희 학번은 200명이지만 좀 늘었지만 예전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200명이나 늘렸는데도 교수님들과의 비율이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단체 상담을 받기도 하고 네. 이제 1학년 1학기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게 신입생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담당 교수님들과 단체 상담이나 개인 면담을 해서 학교 적응 문제나 공부 문제 등을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수님과의 멘토제인 걸로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과기원을 목표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광주과기원에 꼭 가고 싶은데 아직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화학이나 기계공학 중에서 고민 중이에요. 나중에 전공을 바꾸더라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전공끼리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전공이 아예 다른 거지만 그냥 수업과 전공 자체만 다르고 체감하기에 크게 다를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졸업 후 진로가 아예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입학 이후에 다른 전공 수업을 들어볼 수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진로를 확정할 수 있게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이 이제 화학이나 기계공학 중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화학은 자연과학이고 이제 기계공학은 공학이기 때문에 공부에선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이제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선이수 과목도 다르고 배우는 전공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느끼기에 확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진로가 어떻게 달라지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는 자대 대학원에 진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연구소를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기업이나 연구소에 들어가도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그 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학부과를 나와서도 꼭 그 과에 대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아니라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화학이나 생명과를 나와도 네. 이제 환경과라든지 다른 공학과로 교차 지원해서 가시는 선배님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학부과보다는 이제 나중에 자기 꿈을 설정해서 대학원을 설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 정보는 이제 1, 2학년 때 전공 설명회를 개최를 해요. 이제 네. 각 전공마다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나와서 그 각 전공마다 이수해야 하는 이수 과목이라든지 이제 비전이라든지 이제 전공 설명회를 개최해서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 전공 설명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네.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환경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생이 환경 대학원 연구실을 돌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번 여름에 체험을 했었는데 정말 좀 좋더라고요. 이제 1학년 때 연구실을 도는 경험이 다른 네. 학교에는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전공 선택은 어차피 3학년 때 선택을 하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교수님들과 충분히 상담하면서 이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명여대 선배에게 물어봐 이지윤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분당 피플. 네, 네, 저는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회계, 법무 쪽이나 변리사, 노무사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게 됐어요. 현재는 변리사 쪽을 생각 중인데 법학과로 진학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목표하고 있습니다. 숙대 법학과의 경우에도 저처럼 변리사나 노무사, 회계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대학에 가면 같이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동아리를 하기도 한다던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회계사랑 변리사, 노무사는 굉장히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모든 분야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우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변리사를 얘기하셨는데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내 숙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에서는 고시 타워라고 해서 고시반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직접 교수님을 자기가 정해서 지도 교수님을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같이 진로 상담을 하면서 스터디를 맺어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루트를 설명해드리자면 법학을 제1 전공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공학이나 이공계 계열의 전공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법학을 약간 복수 전공으로 하셔서 네. 특히 이제 특허법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어쨌든간에 특허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학을 주된 전공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이공계를 전공을 해서 특허법을 좀 더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민법을 다 공부를 하셔서 노무사가 되는 루트를 많이 선택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제 선배님들 보시면 노무사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민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많이 사용되는 법이고 알면 엄청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노무사를 전공을 하실 거면 노무사를 하고 싶으시면 법대를 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대 내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이제 회계법도 세무회계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대에서 전공을 잘 이수를 하고 회계를 더 세부 전공을 배운 뒤 역시 고시 타워에 있는 회계사 고시반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숙대가 동문회가 굉장히 센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속에서 CPA, 그러니까 회계사 준비하거나 어떤 고시든 준비하는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숙대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산물에 관심이 많아서 법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법 쪽이랑 심리학 쪽에서 계속 갈등 중인데 지금은 사실 법학과로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법학과에 진학할 경우에 저와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숙대의 경우에는 법학과에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대학 홈페이지에서 보면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법심리학은 로스쿨과 같이 많은 법대생들의 로망이기도 해요. 이렇게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법심리학은 굉장히 친숙한 과목이에요. 숙대에는 사회심리학과가 있는데요. 지금 친구가 사회학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사회학보다는 심리학과가 좀 더 맞고요. 그래서 법대에 들어와서 이중전공으로 심리학과를 같이 하셔서 법심리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친구가 지금 법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어느 분야에서 이용하고 싶은지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준비해 봤는데 보통 법심리학을 공부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감사팀, 법무팀에서 많이 일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과연 비리가 없는지, 내부 비리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법심리학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제 아버지께서도 지금 회사에서 감사로 일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감사팀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와 검사인데요. 검사는 법심리학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변호사, 이렇게 법 쪽에서 다루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물론 민법이나 아니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부분이 이제 범죄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법심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든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변호사나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숙대에서도 국정원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들 국가정보원 하면 굉장히 멀고 7급 공무원 드라마가 생각날 텐데 약간 미화가 됐고요. 국가정보원에서 최근에 숙대나 다른 학교에 와서 이제 입사 설명회를 하시는 등 사실 그쪽 루트가 굉장히 활발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법심리학 정말 지금은 단순한 법심리학에 관심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진로가 성립이 되면 이렇게 대학에 와서 여러모로 정보를 들으면서 자기 입지를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성의 있는 세 분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게스트분들 한 분씩 한번 소감 말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김지윤입니다. 저는 여러 입시 멘토링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라디오 형식은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걸 통해서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저 또한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입시 코리아 매거진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수명여대 법학과 이지윤입니다. 사실 저는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해봤지 입시 멘토링은 처음인데 이렇게 학생 친구들이 준 사연들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훨씬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과학기술원 16학번 조아입니다. 이제 저는 고3 때 지스트를 알게 됐는데 이제 오늘 들어온 질문을 보니까 이제 고3이 아니라 다른 학년이신데도 저희 학교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고요. 저희 학교가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고3 때 입시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이 들었어요.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이제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면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찾아가야겠네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게스트분들께 대포 친구들 모두 고마워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만나본 여기 세 분의 선배들도 사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 수험생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하는 대학을 위해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화는 한국외대, 전남대, 숭실대 선배와 함께합니다. 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개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